데이터 전송 속도와 충전 속도에 제한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인증이 안된 케이블을 사용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제한을 건다는 소리인데 이건 좀 너무하죠?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최근 아이폰에 USB-C 포트가 탑재돼서 나올 거다. 이런 소식들이 정말 많이 나왔죠?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더 재미난 소식들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 소식까지 같이 가져왔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같이 보시죠.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우선 애플페이 출시에 관한 소식입니다. 최근 배민에서 애플페이 결제가 등장하기도 했고, 3월이 되니까 애플페이 출시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실 텐데요. 최근 9to5맥에 따르면 국내 애플페이는 iOS 16.4 정식 버전 업데이트와 함께 출시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iOS 16.4는 두 번째 베타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이 베타 버전에서 한국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추가할 수 있는 코드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16.4 정식 버전의 업데이트 시기는 올 봄이 될 것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직 공개된 건 없는데요. 물론 이런 코드를 발견했다고 해도 이게 꼭16.4 정식 업데이트와 함께 맞물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어요. 현재 나와 있는 iOS 16.3에서 16.3.2나 3 같은 마이너 업데이트에서도 애플페이가 지원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애플페이가 큰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iOS 16.3.1 업데이트까지 나왔는데 출시 소식이 나오면 바로 또 전달해 드릴게요. 최근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아이폰 15 시리즈의 렌더링들을 모두 다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 렌더링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USB-C 포트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번 아이폰부터는 USB-C 포트를 정말로 기대해봐도 될것 같은데 최근에 좀 아쉬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까지 나온 소식들을 좀 정리해드리면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는 USB-C 포트가 도입이 되더라도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사이에는 속도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아이폰 15과 15 플러스 같은 일반 라인업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USB 2.0의 속도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480Mbps로 좀 느린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C2 라이트닝 케이블의 속도도 480Mbps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형태만 달라진 거지 속도 향상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 프로와 프로 맥스와 같은 프로 라인업에서는 USB 3.2 또는 썬더볼트 3 규격의 속도가 지원될 거라고 전했는데요. USB 3.2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최대 20Gbps입니다. 기존 480Mbps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인데요. 만약 여기에 썬더볼트 3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보다도 더 빠른 최대 40Gbps의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최근 9to5맥에 따르면 아이폰 15 라인업에 USB-C 포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애플에서 인증하는 MFI 인증을 받지 않은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전송 속도와 충전 속도에 제한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 비판의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프로 라인업에서 비약적인 속도 상승을 사용하려면 MFI 인증을 받은 케이블로만 가능하고 일반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는 쓸 수 없다는 소리예요. 인증이 안된 케이블을 사용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제한을 건다는 소리인데 이건 좀 너무하죠? 일각에서는 애플이 끝까지 이 MFI 인증 장사를 놓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애플이 놓고 싶어 하지 않는 이 MFI라는 건 어떤 인증일까요? 먼저 MFI는 Made for iPhone, iPad, iPad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이러한 애플 기기들과 호환이 되는 모든 기술, 커넥터와 구성 요소에 적용되는 라이센스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애플이 직접 인정하는 그런 액세서리라는 건데 이런 액세서리들이 물론 호환이 잘 된다는 굉장히 큰 장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시중에서 파는 좀 저렴한 케이블들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 있죠. 배터리 과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MFI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검증이 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액세서리로 인한 제품 파손이나 오류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는 기기를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마크들을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인증 마크가 바로 MFI 인증입니다. 이 마크의 여부로 MFI 인증 제품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확인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쓰는 액세서리가 MFI 인증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고, 그리고 애플은 왜 이거를 굳이 USB-C 포트까지 도입을 하려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돈인데요. 어떤 액세서리가 MFI 인증을 받으려면 애플에게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애플은 이 MFI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이거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애플은 현재 아이패드와 맥북과 같은 몇몇 제품에서 이미 USB-C 포트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들에서는 MFI 인증이 없는 액세서리도 제약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판매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패드나 맥북과는 달리 MFI 수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문제는 기본 번들로 제공되는 케이블 말고 따로 이제 고속 충전을 하거나 데이터 전송을 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C타입 케이블 대신 MFI 인증 케이블을 새롭게 구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케이블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시죠? 보통 핸드폰 샀을 때 딸려오는 그 기본 번들 케이블 하나만으로는 좀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물론 이걸 갖고 다니시면서 돌려가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보통 여러 곳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복수의 케이블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충전하는 것도 충전기마다 이제 케이블을 따로따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케이블 하나만으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속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일반 케이블로도 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고속 충전과 큰 파일들을 자주 옮기시는 분들은 기존 케이블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MFI 인증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새롭게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MFI 인증 케이블은 라이센스 비용 때문에 일반 액세서리보다 좀 더 비쌀 가능성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케이블 말고 새로 사야 된다 그러면은 솔직히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제가 뭐 엄청 싸구려 제품을 쓰면은 솔직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케이블 하나도 조금은 퀄리티 있는 제품들을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미 셋업을 다 구성을 해놨는데 이거를 다 새로 갈아 엎어야 된다 그러면은 솔직히 좀 짜증날 것 같다? 그런 느낌?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 거다 뭐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이긴 하지만 사실 이 C타입으로 바꾸는 것도 어느 정도 환경을 생각한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 환경 때문에 충전기도 뺐죠.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것 때문에 케이블을 한 번 더 구매하게 만든다면 이건 좀 아이러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식들을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